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2부입니다. 시청자 의견. 자, 유신쇼 전화배틀 2부 시청자 의견은요.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10년째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클린뉴스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뉴스.org 예, 그리고 시청자 연대와 제작자 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네,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 2부 시청자 의견입니다. 개나 소나 우주인이나 세포도 전화할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고 앞전에 제가 뉴스 브리핑에 왔던 내용이나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도 해 주시고요. 050-2323-5549번입니다. KT 평생전화고 별도의 요금은 없습니다. 전화를 해서 쌍욕을 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비방, 패드립, 색드립 하신 분들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사상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50-2323-5549번으로 전화 받겠습니다. 전화 연결. 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신캣, 귀여운 유신이 직접 기르는 고양이, 새끼 고양이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유신캣으로 검색하시면 랑이와 멍이, 타이거가 나옵니다. 고양이를 또 유신과 함께 고양이로서 사둔을 맺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안 오나요? 050-2323-5549번. 네. 전화를 주라고 하니까 안 주네요? 연결이 안 됐나? 자, 전화 주시고. 전화가 오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서울에 29. 네, 말 짧게 하지 마시고 인생이 짧아져요. 형님 오랜만이네요. 서울에 29이요. 네, 닉네임 있나요? 29. 오랜만이네요. 아니,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기소개를 하시라고. 닉네임 있나요? 나 한 2년 만에 전화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닉네임이 뭐냐고요? 코영철. 아, 코영철입니까? 심지어? 이거 큰일 났는데요. 자, 경보를. 예, 경보를 발. 뭘 또 욕하면 안 된다네. 욕하면 이제 고소당하죠. 욕 안 해, 이제. 너 사람들까지 타고 있어, 지금. 코영철 참 오랜만인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나 열심히 일하고 살았지. 아, 본인이 열심히 일하고 살았다? 알겠습니다. 형님 방송 되지. 네. 하나 물어볼 거 있어. 예. 봉준이 어떻게 생각해요, 봉준? 아, BJ 봉준이요? 왁구대자 봉준. 제가 보기에는 철구보단 덜, 대도서관보다는 더 정도 한 중. 철구는 그렇다 치고 봉준이는. 그러니까 철구와 대도서관의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봉준이까지 말하고. 그건 내 마음이죠. 가만히 안 놔둔다고 내가 진짜. 아, 봉준이 지금 저 팬이에요? 아, 이제 봉준이 팬 됐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신창원의 목소리. 오징어의 목소리.
욕 해도 되냐고. 개구리의 먹셔리. 형님, 형님, 형님. 치킨의 먹셔리. 형님. 최순실의 먹셔리. 영기씨. 오랜만에 한번 해봤어요. 영기씨. 네. 그, 뭐, 나 하나 물어볼 거 있는데. 네, 살살 물어보세요. 방송 보다가 어이가 없어갖고, 진짜. 야, 뭔, 어떤 뭐, 점이에요, 어이가 없을? 최순실하고 철거하고 엮으면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아니요, 실제로 11월 달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폭로를 했어요. 음반산업협회와. 아, 철거하고 엮으면 어떡하냐고, 그거를. 아니, 그걸 왜요, 못 엮어요? 다 엮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다 최순실이 연관이 안 된 곳이 없어요. 니빤스 공장처럼 다 연관이 돼 있어요. 형님 이게 문제예요 이게. 너무 나가 너무 나가. 아니 너무 나가는 게 아니라 안민석 의원이 뭐? 지난 11월 달에 2016년 11월 달에 폭로를 했다니까. 기사 검색해보세요. 아, 뭐라고 폭로했는데 뭐라고. 아프리카 뭐라고 아프리카 TV를 철구가 최순실하고 친하다고. 아이 들어보세요. 아프리카 TV가 저장권료를 내는데 그동안은 그 통신사업자 그걸로 했었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방송이라고 우기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부도 방송이다 아프리카 TV가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아프리카 TV가 이게 아프리카 TV가 KBS나 MBC, SBS 같은 방송 맞아요? 아니잖아. 아니, 아 근데 아 그 어이없는 게 형님이 먼저 방송으로 대접하고 어 아프리카를 대접했잖아 방송인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인터넷 방송인데 인터넷 방송이 아직까지 KBS, MBC나 JTBC 같은 방송 종류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방송국은 방송법에 의거해서 관리가 된다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같은 서비스는 통신 사업체로 지금 규정받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아프리카 TV가 방송 사업자면 지금 엄청나게 규제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근데 저작권 관련해서만 문체부가 거의 특혜성으로 아프리카 TV만 여기는 방송으로 계약을 해라. 한국 음반산업협회랑 저작권협회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0원을 줘야 되는데 무슨 얼마를 안 주는 거야. 10몇 원인가 20몇 원인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TV만. 그렇게 얘기되면 네이버 V앱이나 카카오 TV 다음팟이나 팟콘 TV도 방송으로 해야지.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방송법으로 규제하면 다 망해요. 지금 아 그러니까. 예. 안민석이가 아프리카가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안민석 의원이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 한국음반협회 당선자가 회장 당선자가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그쪽에서 자기 그 임명을 그 저기 뭐야 자격이 안 된다고 취소해버렸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음반산업협회 회장이 자격은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봐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 거시기 뭐시기 다 아니 근데 보면 있고. 새누리당의 그 관공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어? 없는 사람 선지자 근데가 그러니까 거기서 넘어가면 그냥 봐주는 건데 그 음반협회장 당선자 이름은 얘기는 자기가 그걸 말도 안 되니까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 문체부 쪽에서 자기를 그 투표로 당선이 됐는데 그걸 인정 안 해주는 거다 자격이 안 된다고 그럼 자격이 안 되면 진작에 후보 시절에 그 투표하기 전에 이 사람은 후보 자격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투표를 해가지고 당선되고 나서 아무 말 없다가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니까 회장으로 인정 안 된다 자격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문체부에서 아니 지금 형님이 말한 거는 뭐 A가 있다 해 어? A가 있는데 저기 F 있는 사람한테 끌어 들어갖고 너 에이지 씨발 봐 에이지 개새끼 여보 비 자 유영 코영철은 욕설로 고소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개벌은 난 못 준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설이나 뭐 특정인에게 한 건 아니지만 욕설이나 비하 발언, 예, 패드립, 색드립 하시면은 현행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영철은 일단 고소 대상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특검하고 철구하고 뭐가 상관이 있느냐? 하지만 철구가 온갖 불법, 탈법, 편법, 청소년 유해 방송을 하면서도 버젓이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특혜가 있다는 거죠. 예, 다른 BJ가 그 정도였으면 징작에 퇴출하고도 남았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해도 버틸 수 있다는 건 분명히 그런 특혜가 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미 고소예요. 욕 안 할게요. 네. One me, one me, one me up. One me, one me, one me up.
네, 원미경찰서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아, 유신셔입니까? 네, 소리 좀 크게 하세요. 자, 가까이 되시고요. 아, 예. 예, 자기소개해 주시죠. 그런데 전화상으로 목소리가 상당히 다르시네요, 방송하고. 아, 이 마이크를 두개 쓰기 때문이에요. 마이크 상, 저기, 그, 좀 비싼 마이크가 아니에요. 알아서 들으세요. 예, 대구 살고요. 대구에 예, 나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개수작 떨지 마시고 나이 얘기하세요. 네, 40대 후반입니다. 이 목소리를 누가 40살이라고 그래요? 사기치고 있네. 폭탄 보낸 사람입니다. 아이스박스에 네, USB 닉네임 넣어가지고. 코폭탄 아이스박스에 폭탄 보냈다. 네. USB 생각 안 나십니까? USB 생각 안 나시고 뭔 개소리야 이게? 물통 아이스 안에, 예? 아이스박스 안에, 물통 안에 USB 보낸 사람이라고요, 옛날에, 6월 달에. 아, USB 보낸 사람이다. 예, 네. 아시겠죠, 누군지. 아니요? 네, 말씀하시죠. 유신님, 정말 오랜만에 오늘 들어와서 방송 보면서 네. 생각하는 건데요. 예. 유신님, 조금 선동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어떤 선동이 심한가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네. 유신님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방심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방심위에서는 전문 의약품을 흡입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전문 의약품을 흡입하는 것도, 예? 괜찮다. 그게 뭔 소리예요? 전문 의약품을 흡입하는 것도 괜찮다는 게뭔 소리예요? 환각 성분의 마취제를 흡입하는 것이 괜찮다. 저기요. 그것도 19세가 안 걸린 상태에서. 뭔 소리? 그래, 정확하게 아니, 이야기할게요. 들어보세요. 19세 안 걸고 정신과 향정신성 의약품 약을 먹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합법적으로 취득한 약을 먹는 건 문제가 당연히 안 아니요, 되죠. 아니요, 아니요. 그게 합법적으로 취득했는 게 아니죠. 불법으로 했는 것도. 그런데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했어요. 괜찮다고 답변했는 게 아니라, 범죄를 조장할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 예를 상관없다. 들어볼게요. 19세 안 걸고 누가 본드를 흡입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본드보다 더 심각하죠. 아 전문 의약품은. 그런데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건 어떻게 아시고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환각 성분의 마취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 환각성 마취제라고 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BJ가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BJ가 뻥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똥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거 다 알고, 다 나옵니다. 전부. 그 뭐가 나오고 거기 약 의약품 그약 명이나 이런 게 나온다고요? 예, 아사나질소. 어, 그 네이버에 접속해서. 아 근데 그 BJ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그것도 그렇고 잠깐만요. 아사나질소, 아사나질소를 예. 예,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나 아, 그러니까 그 누군지. BJ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예, 제보해 주세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음주운전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괜찮다는데요, 아, 방심위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다. 정확히는 괜찮다가 아니고, 이거 네. 허위 사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괜찮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지만, 정확하게는 범죄를 조장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방심위에서는 상관없다,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답변. 음주운전은 상관 못 한다. 예.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방심위는 답변드릴게요. 음주운전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안 제재 못 하시면, 한다죠. 아니요, 범죄를 조장할 목적이 아니기 아니 때문에 처벌을 못 음주운전 받을 자체가 범죄인데 뭔 범죄를 조장할 목적이 아니에요? 질문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자, 잠깐만요. 자, 약간 분위기를 좀 띄우기 위해서 종편 모드, TV 조선 모드로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주십시오. 네. 자, 여러분. 자, 잘 들으십시오. 단독입니다. 방심위가 음주운전을 한 BJ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이것은 범죄를 조장하는 방송이 아니니까 제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단독입니다. 자, 전화 주신 분. 자,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심위에서
그 음주운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거에 대해서 방심위가 나설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한 거죠? 예. 네. 그렇다면 그 부서가 어디입니까? 유해정보팀입니까? 청소년보호팀입니까? 법질서보호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법질서보호팀.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의 질서를 지키고 그거를 또 범죄 방지를 하는데 노력해야 될 법질서팀에서 아주 무책임하게 자기들은 이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단독입니다. 자, 방심이 법질서 보호팀에서 분명히 이 음주운전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범죄를 조장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거기에 제재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한 거죠? 예, 조금 더 추가해도 될까요? 예, 추가해 주십시오. 단독입니다. 단독으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네. 만취 상태에서 일방 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그거든요. 영상이. 네, 만취 상태에서 일방 통행 일방 통행로에서 일방 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영상을 신고하였으나 아, 역주행을요? 예, 일방 통행 도로. 네, 단독입니다. 역주행을 했는데 일방 통행에서 역주행을 했는데요. 네, 방심에서 어떠라 뭐라고 합니까? 네, 그거 똑같은 그거죠. 아, 법질서 보호팀의 범죄 조장을 한 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잠깐만, 저 정확하게 지금 불러드릴 수 있어요. 아, 잠깐만요. 조금만... 그러니까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해보면. 방심위에서 법질서를 보호해야 될 법질서 보호팀에서 만취 상태에서 네. 일방 통행로에서 역주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BJ가 그 역주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나처럼 역주행해봐요. 룰루랄라 날 따라해봐요. 이렇게 안 했다는 이유로 단독입니다. 그 법질서 보호팀에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했더라도 자기들이 제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네,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좀 얘기를 하시죠. 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방심위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네, 법질서 보호팀 담당자가요. 잠시만요. 법질서,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질서 보호팀입니다. 네. 우리 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건 좀, 감사드립니다. 예,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건 좀 네, 생략을 해주고 내용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방송 내용 자체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제1항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7조상의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범죄 위법 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지서를 현저히 해야 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 끝나가요. 들어보세요. 우리 위원회는 인터넷상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기관이며 정보 기재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시정 요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단독입니다. 자 지금 전처장님 봤을 때 법조문을 얘기하면서. 당사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자기들이 타칠할 수 없다. 그 범죄를 저지르면서 조장을 하고 선동을 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걸 요약이 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방송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요게 정확한 답변서예요. 그러니까 방송을 켜놓고 폭행을 하는데 그냥 때리는 것은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는 거니까 제재할 수 없는데 때리면서 여러분들도 때려봐요. 여러분들도 사람을 때리면 즐거워요. 사람들 한번 때리면 피가 나고 너무 즐거워요. 라고 조장이나 선동을 해야만 방심위의 법질서 보호팀에서 그걸 제재할 수 있다라는 황당하고 천박하고 추접스러운 답변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처리 일시 2016년 11월 17일. 11월 17일에 받았는데 왜 2017년 1월 11일 새벽에 제보하는 겁니까? 왜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와 시민단체 클린뉴스 CCN 제보를 안 하신 겁니까? 아, 못 믿겠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어딥니까?
혹시 박사모 아닙니까? 중립입니다. 중립이라고요? 믿을 수 있습니까?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촛불 집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참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태극기를 들겠습니까? 촛불을 들겠습니까? 태극기를 들겠습니다. 박사모입니다. 자, 닉네임 코사모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자료를 저희를 못 믿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방심이랑 싸우고 있는 게 시민단체 클린유씨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제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기사로 쓰고 하고 방심이 법질서 보호팀을 위아래로 위아래 쉑쉑쉑 해봐가지고 아주 짜부를 시켜버리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또 몇 가지를 질문해야 됩니까? 네, 좀 짧게 얘기해. A 플랫폼 가만 아시죠? 예, 아프리카 TV 그냥 얘기하셔도 됩니다. 한국을 상태에서 성장난감을 노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에서 자위도구를 19세 걸고요? 예, 19세는 걸렸습니다. 네, 그 자위도구를 여비제이가요? 아, 여비제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고 장난치고 유사 성행위 하는 모습을 아니, 그 누구냐, 그 방송을 진행한 사람이 남남입니까? 여여입니까? 남녀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찍었는데 그게 예쁘다고 춤 잘 추고 하니까 아니 이게 뭐 그러니까 어느 야외 방 예? 아니 말을 야외 방송 DJ에서 클럽에서 클럽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들이 예쁘다고 그 장면 그 여자들을 계속 찍었어요. 아니 여보세요 잠깐만. 그 여자들이 성기구를 들었다고 해요. 아니 클럽에 자위도구를 왜 갖고 갑니까? 그건 제가 모르죠. 영상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에서 남자 BJ가 클럽 방송을 찍는데 예예. 그 배경에서 그 예. 여성들이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자위도구를 들고 성적인 유사 흉내를 냈다는 얘기죠. 예, 정확히는 게이도 포함됩니다. 남자 게이도. 여자들도 있고. 아, 그 그러니까 그 남녀가 자위도구를 가지고 성행위를 예. 묘사를 했다. 예. 후드에도 넣고 뭐 그런 식으로. 이거 언제 있었던 사건입니까? 12월달입니다. 왜 제보 안 했습니까? 뉴스 커미티에.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태극기가 좋습니까? 촛불이 좋습니까? 태극기가 좋습니다. 예, 고사모. 네, 또 다른 사건 있나요? 많죠. 그러면 뭐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일단 방심위에서는 예. 술을 먹거나 담배를 치거나 뭐 아무 상관이 없다 하거든요. 거기 네. DJ 자신이든지 BJ 친구든지 네. 그 누구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답변서는 전번에 제가 보내드렸어요. 네. 알고셨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19금이 안 걸린 상태에서 술집을 집중적으로 찍으면서 여성이 이제 다리를 벌려 있는 곳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성 팬티가 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19세 없이 술집을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치면 전면 카메라. 그래서 주민까지는 아니고 집중해서 촬영하면서 그 여자 예. 손님의 치마 속을 예 정확하게 예. 보이는 거. 예, 치마 속을 찍는 팬티. 예, 팬티 그 치마 아, 속. 아니요. 찍혔죠. 예, 치마 속 속옷을 찍는 그걸 예, 방송 유명한 BJ입니까? 아니면 이름이 좀 없는 BJ입니까? 아, 오늘 2만 개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아, 2만 개. 저도 못 받은 2만 개를. 오늘 2만 개 받았습니다. 네, 저 위로 좀 해 주십시오. 저는 2만 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로 좀 해 주세요. 예. 지금 100위권의 순위에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남자 BJ입니까? 예, 남자 BJ입니다. 네, 제보해 주십시오. 왜 그 제보 안 해 주십니까? 다 기사거리인데 지금. 아, 그게 괜찮은 아, 방심위에서 괜찮다고 답변 왔어. 그것도 읽어 드릴까요? 아니요. 이거 안 읽어 주셔도 되고 일단은 자료만 주세요. 저희가 지금 여성 단체랑 방심위를 그냥 해체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지금 말씀했던 자료를 이메일로 sajatv@hanmail.net으로 하나씩 올려 주면 제가 기사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기사 다 쓰고요. 난 방심위를 위아래를 완전히 그냥 후드로 까버리겠습니다. 네. 이거 유사 마약 이것도 보내드려요? 다 보내주세요. 문제 될 거.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 이거는 새우젓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만 더 여쭤봐도 예, 될까요? 제목에다가 근데 그 제목에다가 코사모라고 적으시면 제가 예 아, 그 그런 식으로는 못 하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적지 마십시오. 그럼 뭐라고 적고 싶습니다. 그럼 태극기라고 적어 주십시오. 아니요. 평소 정난 거 아시잖아요. 제 닉네임인지. 아, 본인 닉네임이 예, 평소에 아시잖아요. 아, 아시잖아요. 아, 그 닉네임 누군지 아시잖아요. 아, 누군지 예. 예. 저기 뭐 태극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뭐 하나 더 얘기해주세요. 이사꺼도 제가 권해드릴 수 있어요. 분명히 문제 있는데. 네. 그 이사분은 안 나가고, 그 BJ만 지금 미풍량 속으로 정지됐는 거 아시죠? 예. 예. 이사도 문제가 있어요. 저만 예. 풀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풀이 끝나면 예, 예. 아주 제보 꼭 해주시고요. 코사모님 감사합니다. 아, 코사모 아닙니다. 아니, 왜냐하면 본인의 그 신분을 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코사모는 아니죠. 박사모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럼 코극기로 해드릴까요? 새누리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아니, 자, 형, 그냥. 형을 들어보세요. 민주당, 그, 대구시장 나왔을 때 후보를 갖다 민주당 찍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럼 본인이 좀 결정을 해 주십시오. 자, 코사모, 네. 1번 코사모, 2번 코극기. 3번 코안영, 자 4번 코헌터, 네 가지 중에 코스나이퍼. 예, 코스나이퍼. 예, 예, 알겠습니다. 원하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코사모, 이제 본인은 코스나이퍼. 예, 이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발음을 똑바로 해야 돼. 코스나이퍼 하면 됩니다. 코스나이퍼. 네, 맞죠? 한게 아까 추가로 한 개만 더 여쭤본다고 이야기. 예, 추가로 하나 더. 예. 아프리카 TV 방송에서 이제 뭐 차별적으로 우덜식 운영으로 뭐 예. 처벌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운전 중에 방송을 하면서. 네.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네. 다시 보기 영상이 예. 올라 있어요. 채팅창을 계속 보면서 예. 대화를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별풍선 터지는 거 읽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BJ들은 또 문제 있다고 그 운영자들 와서 하는데 일부 BJ들은 놔두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거야 몇 시간 했어요. 아, 그니까요. 그 BJ가 유명한 BJ입니까? 즉, 아, 그게 2만 개 받았다니까요. 오늘 그 거짓을 하면서. 아, 그 BJ군요, 유독. 한 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아. 한 손으로 자동차를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한 아. 손으로 스마트폰 지도를 보면서 그렇게 운전. 근데 저기 거. 보니까 망치 부인이나 뭐 창현이나 그냥 다 이렇게 방송하던데요, 뭐. 그게 그 벤츠 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방송 운전하면서 방송하면 계속해서 왔대요, 하지 말라고. 아. 근데 창현이나 다른 뭐 망치 부인이나 이렇게 방송할 때 하도 뭐라고 제재 안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아, 차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나 봐요, 아프리카 TV에서. 아, 예, 잘하겠습니다. 예, 제보 꼭 제가 네. 엑기스 몇 개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코 스나이퍼님 감사합니다. 아, 자, 한 개만 더 또 여쭤봐도 됩니까? 지금 저 밤샐 수가 없네요. 말씀하세요. 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몇 달째 거부를 하고 심의를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 하면 아, 성매매 네. 19세 안 된 상태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보여주고 네네. 그 저기 그 저 경매 방송 말씀드린 여성 경매 방송. 아,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예. 성매매 여성이라고 가르쳐 주고 여성을 성을 사고 파는 장소를 가르쳐 주고. 아, 실제로요. 아프리카 TV에서요? 예. 예. 여자 가격이 얼마고 채팅창에서 나는 얼마를 주고 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비싸게 주고 사셨네요. 하고 적정 가격이 얼마라고 이런 걸 갖다가 성매매 여성 소개 방송이네요. 아, 소개는 아니죠. 가격을 알려주고 그 장소를 알려주고. 아, 성매매 여성 가격과 장소 소개. 예, 소개를 예. 했는데 그걸 갖다 계속 지금 심의를 미루고 있거든요. 아, 지금 저 방심이 쪽에서 예. 정말 씨발라 먹을 수박통 18통을 먹을 방심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방심이가 누구를 심의할 예. 대상이 아니라 본인들이 지금 심의를 당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지금 그 방심이의 위치를 목동에서 계산동 18번지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 앞으로도 코스나이퍼님 앞으로 노력도 해주시고 제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코스나이퍼님이셨습니다. 많은 또 제보를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서울에 27입니다. 네, 서울에 27. 혹시 코디자이너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처음 전화하시는 건가요? 네. 예, 의견 주시죠. 아름다운 밤 위시저 둘라 정말 행복한 이 시간 한 달에 한 번 도난 좀 타고 연내 행사 우리 영경 보며 옮기네요 입술에 묻은 붕어 싸만코 먹고 정신 좀 차리자 우리 영기 형 아직 안 늦었으니까 배달하자 짱깨집 가서 배달 시켜달라고 하자 영기 형 고엘 자 유신 디스송이 또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050-2323-5549번입니다 KT 평생전화번호고요 별도의 요금은 없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안 받을 때 자꾸 전화 받으라고 하지 마시고 여보세요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꺼져 헤릿 네, 050-23 한 사람이 하면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죠. 이 따로 국밥 같은 인간을 아니 좀 합천에 좀 누가 반응 좋으면 다 따라해서.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을 하세요. 여보세요. 010. 네, 이런 축구공 같은 인간을.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전화 배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원이 704개, 1000개를 넘으면 수요일도 코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함께 서로. 이런 등심. 18인분 같은 소리입니다. 자, 020-2323-554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질문 예, 다 받고 있습니다. 뭐 고민이 있어도 상관없고요. 뭐 개인기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방송 소리 줄여! 네, 알겠어요. 줄이지 마봐요. 명줄을 줄이기 전에? 네. 네. 여보세요? 자기소개요? 네. 32살 서울에 사는 남자입니다. 네, 남자인 건 알겠고요. 설마 이 목소리가 아가씨겠어요? 네, 여보세요? 네, 처음 전화 주신 건가요? 예, 처음입니다. 네, 저도 당신 같은 네. 사람 처음입니다. 자, 뭐 의견이나 말씀하시죠. 유신님. 네. 일단 저는 여기서 스쳐간 인연이란 닉네임 쓰는 시청자고요. 네. 자 네. 닉네임 코스쳐 예 스쳐가는 네. 인연이고 예 아 저는 좀 약간 진중한 얘기를 드리려고 전화 드렸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빨리 얘기하시죠 상관없습니까 네 아 왜 네. 유신님 전 유신님 일단 좋아요 저는 적응이 돼서 좋은데 왜 유신님은 멘탈이 그렇게 약하신지 네 어떤 점에서 유신이 멘탈이 약한 것 같습니까? 아니 다들 힘들고 어려운데 후원 안 터지면은 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 얘기하고 남자가. 19년째 했잖아 인터넷 방송 아, 그러니까. 19년째 클린유시 캠페인 10년째 인터넷 신문사 6년째 운영하고 있잖아 네 아니 그러니까 유신님이 소신이 있는 건 알겠는데 막 후원 안 터진다고 막 시청자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그 카페가 있어요 근데 손님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손님이 네. 그냥 주인이 입담이 좋고 막 편하고 해가지고 그냥 맹물만 먹으면서 자리 차지하고 하면서 바글바글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카페도 네. 아무리 사장이 인심 좋고 소신 있고 뭐가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커피도 사 먹고 멋도 하고 해야 그 카페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월세도 내고 네. 자 그냥 사람 아니, 근데, 좋은 진행자로서 네. 유신이 그냥 나 네. 후원 못 받아도 나는 그냥 괜찮아. 그럼 나는 외부 일을 해야 되고 내 일은 할 건 또 해야 되고 하는데 내가 이 몸이 못 견디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입술에 춘장 묻은 거 보세요. 피딱지 묻은 거. 아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답답하니까 하는 말인데 근데 예를 들면은
뭐 라디오 방송 이런 것도 있잖아요. 라디오는 광고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밤 군밤 처먹고 한 봉지에 3,000원. 거기는 광고가 라디오 방송보다 유신쇼를 좋아하는 사람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유신쇼는 네. 안 나와 광고가. 광고도 안 나오고 무슨 뭐 듣기 싫은 음악도 안 나오고 사람 말소리만 조곤조곤 나오니까 틀어놓고 네. 자는 거예요. 거기는 광고 그거는... 나오잖아 라디오는. 아, 그거는 맞는 말이신 그 것 돈으로, 같아요. 그 돈으로 출연료 네. 주고 뭐 작가 쓰고 다 쓰니까 거기는 살만하죠. 나는 공중파 지상파 라디오 1도 아니에요. 거기는 거기 방송하는 네. 시간 1부 2부 2시간이지만 광고 나가고 노래 나오고 하면은 멘트하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그 다음에 코너 할 때 게스트 나오죠. 네. 혼자서 4시간 방송하는 DJ가 어딨니 대한민국에. 노래도 안 틀고 광고도 안 틀고. 아, 그 노래 틀고 광고 틀면 되잖아요. 광고가 있어야 틀지. 그리고 음악은 유튜브 저작권 때문에 그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저작권 협회랑 다 계약해야 돼요. 네. 그게 그 복잡해서 그래. 아니 근데 유신님. 네.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네. 아니, 이게 저만 원하는 건지 다른 시청자들도 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아니 자기 소신이 있으니까는. 네. 예? 후원이 안 터진다 해서 나의 소신을 접어버리겠다 이런 뉘앙스로 가고 있잖아요. 소신을 접는 게 아니라 사업을 못하는 거죠. 아니 외부 일까지 하면서 운영비 보태고 있는데 그걸 네가 더해라고 그러면 내가 살겠어요? 몸이 못 견디지? 하루 종일 뉴스 커뮤니티 일해야 되지, 클린뉴스 캠페인 일해야 되지, 방송 4시간씩 해야 되는데 외부 일까지 하면서 운영비 보태고 있으니까 지금 몸이 못 견디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저는 이해를 해요. 아, 이해를 사람은, 하는데 사람이니까 아, 사람이니까 네. 그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랬잖아요. 교회 목사님이나 스님도 운영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고 다 좋은데 거기를 그 네. 그걸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신도들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절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뭐 이렇게 그런 성당이나 이런데 보면은 커뮤니티나 보면 왜 그걸 네. 기부를 하고 하겠습니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TV라는 공간이, 사이버 공간이 유지가 돼야 시청자들이 네. 와서 방송도 보고, 뉴스도 보고, 다른 것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당연히야. 당연한 거지. 자기들은 단맛만 보고 네. 쓴맛은 싫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되죠. 유신님, 저는 유신님이 일단 전제조건 잘 되길 바라는데, 유신님한테 바라고 싶은 건 제가 얘기해도 자, 여보세요? 코스터님. 네. 저기 좀 네. 핸드폰을 떼세요, 주둥이를. 아, 예. 네. 좀 뗄게요, 주둥이를. 예, 예. 예. 너무 핸드폰이. 저는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후원 얘기하는 네. 거에 왜 반발을 하는 얘기예요? 발발이도 아니고. 유신쇼가 잘 되길 바라면 네. 십시 좀 네. 십시 일반으로 후원도 하고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면 좋지. 네. 왜 유신이 네. 그게 말 도우는 사람들이 너무 줄어들고 하니까 그걸 도와달라고 얘기한 함께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왜 듣기 싫냐는 얘기죠. 네. 그러면 아니 제가 소정의 금액이지만 저도 후원을 최근에 근근히 했어요. 최근에 팬이라서. 근데 이게 안 돼서 전화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조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하는 사람도 아니, 소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 남이하면 좋은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코스터님 네. 내가 만약에 미모의 김태희 닮은 유리나였다. 그럼 본인이 네. 그렇게 소정에 가끔씩 작은 돈만 후원을 했겠습니까? 어? 아니, 갖다 다 바쳤지. 좀... 본인 그냥 그 뭐야 어? 모든 그냥 장기까지 다 꺼내가지고 줬지. 내가 김태희처럼 생겨가지고 안녕하세요. 예스 브라질리아. 그러고 했으면 지랄 요한병 어? 지 팔고 네. 땅 팔고 그냥 부모님 그냥 저 지갑에서 돈 내다가 지금 다 쐈겠지. 그냥 잔잔한 아, 유진님, 그건... 이 네. 잔잔한 토크쇼도 시청자들이 후원하면 더 업그레이드되고 재밌는 방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뭐 유신이 말씀한 것처럼 별창 같은 BJ도 있잖아. 철구나 이런 애들은 뭐 도움은 안 되지만 뭔가 이 사람들 자극적이고 재미를 주잖아요. 근데 유신님의 그런 말은 뭐 시청자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안 하겠다. 나는 먹쇼고 뭐 이것도 안 하겠다. 재미도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니, 안 되는 당연한 거, 거 아니겠어요? 자 법방에서 돈 안 주면 벗습니까? 막장 방송에서 돈 안 주면 막장짓 해요? 아니 토크쇼도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토크쇼가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게스트 아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고. 일단 못 봐도 막장을 하잖아. 철구 같은 경우는 막 간장도 뿌리고 일단 하잖아요. 걔네들 안 해요. 걔네들도 후원 안 터지면 방송 일찍 접고 가요. 나가요. 빚져 별창들도 저기 장사 안 되면 법방도 일찍 접고 그냥 쉬러 가요. 주말에 놀러 가거나. 아니에요, 유신님. 일단은 그러니까 유신님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약간 재미를 섞고 그다음에 유신님의 소신도 섞으면은 긍정적인 시청자들 늘지 않을까 제가 팬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섞고 닉네임 바꿉니다. 코믹스. 네. 자, 일단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가 아니라 같이 움직여야 네. 유신 쇼가 재밌어진다. 그리고 진행자가 맞죠. 흥이 나야 시청자도 흥이 네, 나고. 맞아요. 자, MM 골프님 팝콘 한 개 감사합니다. 아, 골프님 카봉 감사합니다. 또 오버하지 마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없습니다. 유신님, 그러니까는 유신님 소신도 좋은데 좀 이렇게 시청자들이랑 이렇게 이렇게 유두리하게 섞어서 좋은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두리하게 섞어서 좋은 방송.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미도 좀 겸해서 자기가 손해를 네. 보더라도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유신님. 자, 19년째 했는데 더 언제 멀리 보니? 한갑 보니? 아, 좀 더 멀리 봐요. 자,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도 내 수준이 이런데.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유신을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 아이돌 그룹이 방송한다고 생각하고 후원하세요. 아셨죠? 아, 법방처럼요? 아, 법방이 아니죠. 여성 아이돌 그룹인데. 뽀삐뽀삐뽀삐 아우 미스터 죄송합니다. 이빨도 찢어지게 생겼나. 감사합니다. 네. 아우 또 저기 뽀삐뽀삐 하다가 또 입술 찢어질 뻔. 아우 네, 피날 뻔. 어제 피가 질질난.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방송 소리 줄이시고요. 여.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잠깐만요. 방송 소리 줄이라고요. 이 줄자 꼬다리 같은 분아. 이런 2구 18 같은 양반을 봐. 무슨 전화 연결해 놓고는 무슨 일을 보고 있어. 아유, 정말 이런.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신님. 네, 자기소개요. 아, 네, 저는 그 예전부터 시청했던 32입니다. 어디 사는 32이요? 네, 경기도요. 경기도가 다 집은 아니시죠? 아, 네. 저 그 부천에 삽니다. 네, 부천에 32. 저도 부천에 사는데요. 아,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제가 그래서 정말 영광이고요. 네, 결혼을 하시거나 여자친구분이 있나요? 네, 여자친구분 있어요. 네, 여자친구가 좋아해요? 유신이 좋아해요? 전 유신님이 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헤어지고 와서 저희 집 청소 좀 해주십시오. 네. 자, 닉네임, 코더 좋아. 네. 네. 알겠습니다. 코더 좋아. 의견 말씀하시죠. 아, 아까 어떤 그 스쳐간다는 그 분. 네. 그걸 보고 제가 전화를 드린 건데요. 네, 코믹스요. 네, 네. 네, 그분이 말이 어느 정도 공감은 돼요. 근데 네. 사실 유신님의 그 토크쇼 능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역시 그 연륜도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셔서 네. 아무래도 진짜 다른 BJ에 비하면 열등한 건 사실이거든요. 충분히 다른 시청자들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스쳐도 인연이 팝콘 다섯 개 감사합니다. 예, 계속 말씀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분이 이제 큰 그림을 그리라고 하신 게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유신이 오늘도 이렇게 코모 하신 걸 제가 오랜만에 뵀어요. 아무래도 후원 때문에. 네. 그런 거 오늘 근데 코모를 보면서도 진짜 이렇게 너무 재밌고 역시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구나라는 걸 또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완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종일 네. 일하고 방송을 하면 어느 정도 후원도 어느 정도 내가 뭐 엄청나게 뭐 좀 별창들처럼 이렇게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제가 4시간 방송을 즐겁게 하면서 운영의 보탬이 될 정도만 되면 저도 즐겁게 할 수가 있죠. 그럼 전 외부 일을 좀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진행자와 시청자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톱니바퀴처럼 그러니까 시청자는 진행자가 먼저 바뀌어라 진행자는 시청자가 많이 바뀌어라 이래서는 안 된다. 제가 경험 19년째 경험을 봐서는 같이 움직이면 된다. 그러니까 시청자가 진행자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진행자가 시청자가 바라는 걸 알아주고 이렇게 대굴대굴대굴대굴 굴러가면 유신쇼에 대한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후원은 갈수록 줄죠. 참여도도 줄죠. 근데 진행자한테만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사실 동기부여나 명분이 약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진행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방송을 오래 한다고 해서 무조건 참을성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방송을 함으로써의 뭔가 보탬이 되고 있구나. 내가 무슨 방송에서 후원받아가지고 내 뭐 일신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쓴다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BJ들이 그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자기가 받은 건 다 자기 거잖아.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도 가고 다 하잖아요. 여자도 만나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애써서 벌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 번 돈을 서비스 운영비로 쓰겠다 이렇게 했다면은 시청자들도 어느 정도는 같이 부응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역시 다 맞는 말만 하시는 것 네.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잘 하시는데 그러기에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이게 이 방송 TV가요. 유신님도 느끼시겠지만 이게 지금 다음파 TV와 지금 팟콘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유튜브까지 하시잖아요. 근데 그 세계로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유신님이 뭔가 재능을 살리기도 약간 좀 솔직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프리카가 아무리 막장이고 문제가 많지만 시장으로서는 아프리카가 지금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네.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네. 6월 달에 유튜브에 후원제도 도입, 그리고 다음 TV팟이 카카오 TV 통합,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구조조정 시장의 그 변화가 있습니다. 급변화가. 그래서 저도 네, 플랫폼을 지금의 3개에서 1개에서 2개 정도, 그러니까 2개 정도로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게임 방송 지금 이제 유신이 이제 몇 년 만에 캐스터로 복귀를 해 가지고 오버워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44,000원 결제했고 없는 돈에 그래서 지금 네. 이제 깔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 커뮤니티 일이 너무 이제 자리 잡느라고 빡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문자 수나 이게 안정화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 쪽도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점은 시청자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좀 더 달라. 본인들 법방에서 오빠 브라질리아 할 때마다 그냥 헐떡대면서 거기다 쏘아대고 막 막장들 이런 막장 방송에다가 좀 바칠 거 조금 줄여가지고 유신쇼에 투자한다면 더 재미있는 좀 그런 방송을 좀 제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충분히 그러시면 더 큰 네. 실력이 네,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보면 이게 말 길어지게 해서 좀 예, 예, 아무튼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천 사시니까 네. 21일 날 펜정보다 한번 오세요. 아, 예, 기회 되면 제가 꼭 가겠습니다. 개소리 하지 말고 기회 되면 오지 말고 그냥 자기가 의지를 갖고 와야지 무슨 기회 되면 와요. 기회 되면 아니 저 자 본인 자 본인이 유신 방송 볼 때 여자친구가 눈치 줘요 안 줘요? 아직 그 같이 방송을 본 적은 없어서 숨어서 보고 있나요 네. 지금? 아니요 그냥 방송 때가 여자친구랑 만나고 있을 때랑 겹친 적은 없어서 자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이거 녹화 파일 떴으니까 나중에 유신이 좋아 여자친구가 좋아 유신이 좋다라는 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팬정모 안 나오면 제가 부천 시내에 DVD를 만들어가지고 뿌릴 테니까 꼭 팬정모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돼서 1부 50분, 2부 50분 지금 100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슬슬 마무리를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네 서울에 28이야. 네 코 디자이너. 아니에요. 아까 아니에요? 코 디자이너 맞는데? 네.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닉네임
코 아니에요. 네. 자, 의견 말씀하세요. 그 있잖아. 네. 유신님 그 입술에 네. 알마시안들이 나는 점이 났어요? 아, 입술에 점이 아니라 여기 저기 아파가지고 물집 생겨가지고 딱지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새카매야? 아, 그 내가 이제 속이 새까맣게 탔다는 거죠. 후원도 2주 동안 없었고 맨 와가지고 간섭충돌 간섭질만 하고 얼마나 어제 속상하겠어. 대박 났던데? 어제 하루만 그럼 뭐해? 그 다음에 200개, 300개, 100개, 33개. N분의 1 해도 대박이에요. 뭘 N분의 1을 대박이에요. 이게 매일 터져줘야 한 달에 더 투자하고 그 운영비에 보태고 하는 것이지. 안 터지다가 터지면 메꾸는데 바쁘잖아요. 나 같으면 N분의 1 해서 시청자들 호떡 하나 사줄 거예요. 호떡으로 귀싸대기를 때려버리니까 개수작 돌고 있네. 어이씨, 이제 호떡도 얻어먹으려고. 씨앗호떡으로 여기가 파고다공원이냐? 사줄 거예요. 여기가 무상급식이야? 어? 씨앗호떡 안 먹어보셨어요? 아니, 후원 받아서 씨앗 호떡 싸주세요? 이런 어디서 이 코, 호떡 같은 소리가, 코 씨앗, 닉네임, 코 씨앗, 네. 아니면은 슈크림 붕어빵. 자, 그럼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슈크림 붕어빵 10개 사줄 테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요? 5개는 엉덩이로 드세요. 엉덩이로요? 네, 아름다운 밤 슈크림 아빠가? 붕어빵 궁뎅이로 5개를 먹었네요. 드드 엄마가? 반사. 자, 0502323의 54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전주 28이요? 전주에 26이요. 예? 목소리가 원래 그따위인가요? 아니요. 네. 네. 소화에 가까이 되시고, 자, 의견 말씀하시죠. 그냥 유진님 좋아서요. 아, 내가 이렇게 다 좋다는 게다 꼬추밖에 없어요. 그런가 봐요. 네, 본인 여자친구 없어요? 없어요. 미래도요? 유진님. 네, 무슨 얘기 하려고 전화했습니까? 아, 저는 별명 없어요. 아, 별명이요? 예. 자, 닉네임, 코 없어. 로. 유진님 방송 열심히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런 비빔밥 같은 인간. 자, 0502323의 549번입니다. KT 평생전화번호. 별도 요금 없습니다. 여보세요? 유신님. 방송 소리 줄여, 이 방구통 같은. 유신님. 소리 줄이라고요. 네. 지금도 안 돼요? 유신님. 네. 됐죠? 자기, 저 수처도 인형인데 코스처야, 아까 전화했던. 아, 코 믹스, 네. 아, 코스처요, 코스처. 그걸 바꿨어요, 코 믹스로. 아니, 제가 소정에, 알바 해가지고 소정에 후원도 하고, 저 네.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데 강퇴당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안 기무띠라는 아이디로 또 들어왔는데, 왜 강퇴했냐니까 또 강퇴당했어요. 왜 그러죠? 축하합니다. 아, 제가 뭐 욕을 했어요. 아니, 팬으로서 그냥, 이런저런 그냥 얘기한 건데 강퇴당했다고요. 네, 축하드린다고요. 큰일 났네. 어떡하지? 아름다운 밤 강퇴 두번 당했네요. 큰일 났네. 규칙 10가지 꼭 읽어보세요. V.6허점이네 있어요. 네. 자꾸 유신이 이렇게 하면 다 죽어. 어떡하지? 큰일 어떡하지? 났네. 너 고엘인데 어떡하지? 아유, 큰일 났네. 어? 강태를 두번 당했어? 아, 큰일 났네. 아, 이거 저 최순실 성대모사를 큰일 났네. 자, 0502323의 549번입니다. 네, 왜 끊어요? 뭘 끊어? 아니, 개소리하고 있으니 끊죠. 의견이나 제보 말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이 아니라 의견이니까 안 되는 거죠. 얘기하세요, 빨리. 의견이나 제보를 말할 게요. 예. 이번에 최군이 몇만 명을 고소를 한대요. 예. 그랬나요? 뭐, 고소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몇만 명 그거는 팩트가 영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많이 고소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근데 예. 그게 고소 성립이
되나요, 실제로? 아니, 고소하면 되는데 본인도 그만큼 나가야 돼요. 몇몇 명 고소하면 그만큼 가야 되고 법정 뭐 민사야 변호사가 나가겠지만 형사는 나와야 되거든요, 한 번은. 상대방이 이제 나오라고 그러면 굳이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난 그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최고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방법을 잘못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군대를 가는 거거든요. 소송을 취하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그 사람은 아프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렸잖아요. 아니, 지금 아니, 그 의사 아니, 요즘 의사가 믿을만 합니까? 자, 요즘 의사가요. 네. 그 백남기 농민 그 물대포 맞아가지고 사망했는데 그 외사가 아니라 뭐죠 병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시술했던 의사들 다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세브란스 병원 등은 그 의사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서울대 병원 의사잖아요. 예. 그리고 이 최근 이 병원에다가 그 처방을 내린 의사는 네. 세브란스 병원 의사인데 네, 세브란스 최고의 의료수술 시설은 세브란스 병원에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세브란스 병원 네, 의사 네. 거기가 옛날에 미국인이 세운 병원인 건 알고 계세요? 예, 근데 병원이 자꾸 이렇게 호칭이 병원 세브란스 해야겠습니다. 그 의사는 저는 네. 믿고요. 최근은 예. 최근이 15,000명인가를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네. 최근이 화를 풀고 싶은가 봐요. 그 굉장히 화가 나요. 화를 푸는 게 아니라 그 여론을 잠재우려고 하는 겁니다. 본인 야외 방송, 홍대 방송 할 때마다 군대 가라고 외치고 케이크 던지고 자전거 타고 뭐라고 하고 지금 그런 워낙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한강의 아저씨? 예. 한강의 아저씨. 한강의 아저씨 디스를 하네요. 자전거를 정말 잘 타는 아저씨. 그런 아저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방을 내리면 네. 우울증을 낫게 하는 파장금 방법이 뭔지는 아시고 계신가요? 예? 우울증을 예. 이미 우울증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분이? 내가 아, 뭐 그 조울증이죠. 조증. 조울증을 조울증. 낫게 하는 가장 큰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뭡니까? 몽둥이로 태형을 만 대를 쳐야 돼요. 이거는 지극히 이 코시앗의 의견 사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울증 치료법은 몽둥이 태형이 예. 약이다. 뭐 이런 말씀. 네. 예전에 싱가포르 왕궁에서 예. 왕들이 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 스스로 자태형이라는 것을 실시했어요. 아우, 역사적인 근원까지 싱가포르 국왕이요? 예. 국왕 없잖아 싱가포르에. 예전에 있었죠. 아, 예전에 싱가포르 궁왕이 자태형을 했다. 우울증 예, 치료를 위해서. 아,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갔고. 아, 근데 터키 저 싱가포르가 아니라 터키라는데요. 터키요? 예. 터키도 했나 보죠, 그럼. 천재인데요. 아, 터키도 했나 보네요. 그래서 아유, 예, 천재. 터키도 했나 보죠. 예. 나무를 예. 아무 나무나 쓰면 안 되고. 예. 가시 오각비 나무. 가시 오각비 나무 또는 옷나무, 옷나무 아시죠? 예, 가시 오가피 나무나 옷나무, 예. 예, 그거를 통해서 본인의 그런 저기. 아니 근데 이게 저 귀신 쫓는 법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조울증을 쫓는 방법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공원 연구를 지금 저기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아, 연세 세브 빙원에서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기 또 아주 좋은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의견이죠. 네, 감사합니다. 팩트예요. 예. 팩트. 자, 코시아님 닉네임 바꿉니다. 코팩트. 네. 네, 닉네임 코팩트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화를 받아볼 것 같습니다. 아, 지금 60분 동안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예. 자, 오늘 마지막 전화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 목소리 크게 하시고 자기 소개요. 인천에 15살이요. 15살 방학했나요? 아니요, 지금 학교 다니고 있어요. 오랜만에 청소년이 전화를 했네. 밤에 뭐 하고 있었어요? 밤에 이렇게 늦은 밤에. 그냥 시험 공부하다가 유신님 방송. 아,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가요? 네. 어떻게 좀 잘 볼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또 애정도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이 좋아요? 네. 유신쇼가 좋아요? 유신쇼가 좋죠. 아, 압도적이네요.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네. 영어가 좋아요? 유신쇼가 좋아요? 유신쇼가 좋죠. 담임 선생님이 좋아요? 유신이 좋아요? 갈등을 하는데? 좋죠. 담임 선생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근데 왜 갈등을 해요? 아니, 지금 둘 중에 네, 청소년기는 네. 상당히 방황기네요. 아니, 남자 선생님인데 갈등을 해요, 왜? 아니, 그냥 네. 담임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서. 아, 그러면 유신쇼를 바로 선택을 했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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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닉네임 뭐라고 해야 되나? 잠깐만요. 닉네임 코기말. 코기말. 네. 기말고사 준비 중이니까 코기말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여기요. 오늘 마지막 통화인데. 유튜브를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보는데 예. 그 가끔 이제 다시 보기를 볼 때 영상이 막 예. 5시간 할 때도 있고 3시간 네. 할 때도 있는데 예. 이제 유신쇼를 보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이제 영상 편집자를 직접 뽑으셔가지고 이제 영상이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만 뽑으면 또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보기 좋지 않나. 아니 근데 싶어서. 그게 돈을 줘야 되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일당 쳐서 네.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편집자를 구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네. 저희가 지금 예,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전체 다시 보기가 오히려 라디오처럼 네.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시험 공부하면서 그냥. 근데 그걸 이제 재밌는 것만 모을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이걸 편집을 누가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저희도 그 알죠. 5분짜리 뭐 몇 분짜리 이렇게 잘라서 시도도 네. 했었어요. 근데 쉽지가 않아서 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이제 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네. 차라리 이렇게 계속 일하시면서 막 억지로 방송하는 것보다 이제 막 나를 딱 잡아야지고 하루는 방송에 집중하고 하루는 이제 일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처럼 하면 유신님도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근데 그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방송을 네. 매일 습관적으로 하니까 그나마 하는 거지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하면 못 하게 돼. 왜냐하면 이게 무슨 뭐 강호동이 네. 아는 형님 하는 것처럼 촬영일이 정해지고 뭐 회의가 있어가지고 하는 거면 하는데 이건 그냥 제가 네.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뭐 후원이 맨날 일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걸 하다 안 하다 안 하다 보면 안 하게 돼요. 그게 무서운 거. 그래서 이게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그게 만약에 감이 떨어져 버리면 방송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네. 당연히 하다 안 하다 하면 시청자들도 보다 안 보다 날짜 못 맞춰가지고 못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네. 저도 지금 일주일 방송을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시험 공부 잘 하시고요. 네네. 네. 좀 빨리 커서 예. 그 죄송한데요. 네. 마지막으로 그 질문 하나 해도 되요? 네, 빨리 좀 해주세요. 네, 마무리를 해야 돼서. 예. 그 이제 오버워치 방송을 또 새로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이제 유신이 예전처럼 막 스타캐스트를 또 중계를 하는 식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예, 그렇게 캐스터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좀 약간 말씀드렸다시피 얼라이브 네. 방식이에요. 얼라이브가 뭐냐면 A 팀하고 B 팀이 있으면 무작위로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네. 한 게임하고 진 팀에서 자기들끼리 네. 투표를 해가지고 졸라 못한 사람을 내보냅니다. 네. 그래서 네. 끝까지 남아가지고 마지막에 승리한 팀 그 네. 멤버들에게 상품권이나 이런 걸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명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네, 그렇죠. 이제 팀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끝까지 이제 잘해가지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마지막까지 이제 계속 교체를 하니까 마지막에는 드림팀이 나오는 거죠. A팀, B팀은. 그래서 거기서 네. 이제 근데 계속 B팀만 진다. 그러면 네.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B팀이 계속 지다가 막판에 고수가 와가지고 대역전승을 해가지고 B팀이 우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재미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얼라이브 네.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제 그 상품을 누적으로 현금으로 줄지 아니면 현금이 네. 이게 하려면 이렇게 복잡하거든요 세법이 세금이 그래서 네. 차라리 상품권으로 주느냐 요거에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문화 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누적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일단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버워치 잘해요? 잘하죠. 저도 이제 오버워치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좀 해설자도 저희가 구해요. 네, 그래서 저기 네, 토크온이나 이런 쪽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네. 보면서 이제 해설할 사람들을 구하고 있는데 일단 네. 곧 있으면 모집 공지에 올라갈 거니까 자기가 좀 오버워치 네. 그래도 좀 좀 설명하고 급이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페이가 네. 없는데 나중에 좀 저희가 네. 좀 정착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뭔가 좀 인센티브를 드려야죠. 그래서 해설자분도 나중에 모집을 하니까 그래서 뭐 직접 오실 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뭐 스카이프나 아니면 그 토크원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뭐 감사드리고 시험 잘 보세요, 코기말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부 시청자 의견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오늘 무리하면 내일 또 저 방송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지장, 이혼지장. 자,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고요. 자, 오늘 시청자 의견 2부에 참여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뭐 내일 수요일날 코너 할지는 지금 후원 누적이 710개이기 때문에 290개가 남았습니다. 수요일날 코너 할지 안 할지. 먹쇼는 KS님이 신청하셔가지고 수요일 목요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밤 방송에도 먹쇼가 밤 10시 30분에 진행되는 거 잊지 마시고 코너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사다TV 유신쇼 전화배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코너고요. 2부 시청자 의견이었습니다. 2부 시청자 의견은요.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10년째 청소년 클린뉴스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클린뉴스 시민단체 그리고 제작자 연대와 시청자 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벼락망치. You should show.